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이 아내 박현정 씨를 두고 더큰 선물을 내게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팅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이승철은 결혼 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아내 또한 결혼으로 인해 음악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고 결혼 자체가 쉽지 않았음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결혼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아무도 없는 집에 가는 것이 싫어 밖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늦더라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간다고 행복한 신혼생활도 공개했습니다. 덧붙여 지방 투어를 갈 때면 날짜별로 입을 옷을 챙겨주는 아내에게 항상 고맙다고 아내 박현정 씨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